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서 오늘 장 마감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 세우면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역시 좀 힘이 없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이번 주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오늘 선물업체 동시만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어려움들은 많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편으로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의 수급이 좀 반대로 계속 움직이면서 좀 반등 나온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계속 붙들려 있으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는 뭐 미국 선물 시장이 약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유독 좀 선물업체 동시만기일에서 롤오버가 되는 물량들이 현황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좀 약세 폭이 종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선물 시장의 영향이다 보니 좀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거래 대금이 좀 작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뭐 축구 나흘같이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특히나 여기서 코스닥에 있어서는 또 위믹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태가 결정이 되면서 위메이드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하락세가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거래 대금이 작은 데다가 여기에 또 악재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환율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. 원달러 환율은 다행인 점은 1300원을 좀 돌파는 어저께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형주들이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저점을 좀 다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에 있어서는 또 매수 의견을 또 유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또 중국과 관련돼서 리오프닝 섹터라든가 마스크 해제 관련된 흐름들에서도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눌림목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는 재공략 자리로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형 유통 업체들의 격주로 쉬는 것을 좀 폐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년 투자 관점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저희 한번 잘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 장 마감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도 좋은 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